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자의 수는 쫑아의 상은 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벌써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 그날들을 네. 대놓고 홍보하는 방송 시 그날들 네.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네.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가 처음으로 저녁에 지금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 네, 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야외. 그쵸. 네. 예. 오늘의 주제가 캠핑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마침 오늘 비가 오네. 예, 오늘 컨셉이 캠핑인데. 네네.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야외 방송도 저번에 비 오지. 오늘 또 캠핑 야외에서 네. 캠핑 텐트 쳐놓고 하려고 했는데. 아유, 하늘이 도와주질 않네요. 여러분, 사실 저희 오프닝 먼저 넘기고 이거 상품 방송부터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오프닝을 이렇게 길게. 촬영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이 나가면은 그 방송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두 분을 추첨해서 매번 이렇게 상품을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상품 뭔지 아시나요? 연극 큐! 연극 큐 초대권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전 이걸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는 줄 수가 없고. 예쁘다 근데 근데 이쁜 진짜 이뻐. 이것도 저희 협찬인가요? 이거 협찬. 예, 두 분께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골랐어요. 예. 이현민님 오늘도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미남 정순환 배우님과 여신 송상은 배우님 두 MC 분들의 매끄러운 진행 실력 덕분에 월요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협찬이 물밑듯이 들어오셔서 축하드려요.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인 수염을 기르셔도 멋있는 김승대 배우님과 완전 핸섬하신 문성일 배우님과 함께인 그날들, 시그널들 6회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오늘의 새 코너이자 고정 코너가 되길 바라는 미션 코너 사랑했지만 코너 뮤지컬 배우분들의 성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번주 9초 말이죠. 8초 13 자, 이제 매주 게스트분들이 긴장해야 되는 코너가 될듯 싶네요. 매주 월요일 빅 웃음과 빅 감동 전해주는 홍보방송 그날들 다음 주도 더 기대하겠습니다. 시그널들 화이팅! 그날들 화이팅! 이라고 엄청나게 길게 네. 남겨주셨어요. 근데 내 기억에 이현미 씨가 저번에 그거 상품 한번 받으셨던 분 같은데? 중복 아니야? 괜찮아? 아니래잖아. 이현미님 축하드립니다. 저 이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성이 독특하세요. 윤미듬. 예. 우와. 믿음이 아니라 믿음씨. 믿음씨. 월요일이 기다려지네요. 대놓고 그날들을 홍보하는 방송 시 그날들 잘 보고 있습니다. 그날들을 보고 김광석님의 노래를 좋아하게 됐어요. 전 이럴 때 너무 보람차고 뿌듯한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 그날들 때부터 쭉 봤는데 빨리 보고 싶네요. 그날들을 기대할게요. 정승훈 배우님, 송상훈 배우님 화이팅 하세요. 8월 27일 충무아톨 대극장에서 만나요. 라고 예,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윤미듬씨한테도 저희가 초대권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의 주제와 게스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부른 노래. 바로 끝나지 않은 노래입니다. 맞았어요. 예, 여러분. 굉장히 공연 보신 분들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죠. 저도 진짜 좋아하는. 끝나잖아요. 끝나지 않은 노래인데 오늘의 게스트는 그에 걸맞게 그날들 이제 캐스팅 최초 공개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를 모시기 전에 예, 잠시 광고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이 캠핑 용품을 협찬해 주신 회사가 있는데 아직 광고를 못 만드셨대요. 네. 근데 또 저희와 아주 밀접한 네. 관련이 있으신 분이 거기 또 직원이라고 네.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광고 대신 저희가 직접 대놓고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마블 체어 독점 판매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어디? 바로 고릴라 캠핑인데요. 예, 영등포점이에요. 영등포점. 예. 여러분 유태상 배우라고 이 캠핑 사업을 또 해요. 캠핑 용품은 고릴라 캠핑. 예, 여러분 샵 고릴라 캠핑, 샵 영등포점, 샵 유태상, 샵 캠핑은 간다료. 여러분 많은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 그날들을 대놓고 홍보하는 방송 시 그날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예! 그날들의
정황역으로 새롭게 다시 돌아와 주신 예. 오만석 배우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격하게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정말 1회에서부터 파격적으로 게스트 이렇게 모시고 싶어서 몇 번 컨택을 했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도 그런 게 요즘 뭐 보는 데마다 나오시고. 저희가 꼭 힐링이 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캠핑 장소. 아, 좋네요. 와, 따뜻하고. 만두. 네. 그죠. 만두. 여기도, 야, 이런 자연이 없는데. 돌벌레 소리들. 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피톤 치듯이. 마음에 드세요. 너무, 오늘 저희가. 좋아요. 저 이런 데 너무 좋았어요. 좋아해요. 좋았어요. 네, 좋아요. 아, 이거, 이것도 있고. 네. 이 의자도. 네. 사실 제 캠핑 용품 좋아하는데 이거 저 집에 있거든요. 이 의자 있어요. 네. 그 뮤지컬 배우 김산호 씨가 네네네. 그 신사동에서 이기우 씨랑 같이 맞아요, 이거 맞아요. 캠핑 용품점 했었거든요. 미드나잇 피크닉. 네. 맞아요. 거기서 이거 제가 10만 원에 구입했거든요. 아, 지금 이거 5만 원에 판매했어요. 아, 또 고릴라 캠핑으로 가면서 조금 더 저렴해질 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렴의 찬스입니다. 네. 유티상. 네. 왜 유티상이냐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아, 이 뮤지컬 배우 유태상이라고 네. 저희 그날들 초연했던 네. 멤버 있는데 네, 사진이 나가고 있어요. 네. 이 친구 이 친구들이랑 이제 제가 공연 끝나고 여행 가려고 태국 여행 준비했거든요. 유태상 군이 여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권 저기 여행은 너무 가고 싶은데 빨리 여권 만들어라. 그래서 했더니 영문 이름으로 그쵸. 유태상을 TEA로 자기가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권이 유티상으로 나왔어서 발권하는데 꽤 애먹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태국에서 계속 유티상, 미스터 유, 유티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본격적으로 힐링 토크, 힐링 캠핑 토크를 예, 하려고 하는데 약간 어서 많이 본 주제네요. 아, 힐링 캠핑 토크. 절대 우려먹기 아닙니까? 절대. 택시의 진행자로 또 꾸준히 해오시는 분 앞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니까 이게 보통 손에 땀을 쥐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까 아, 저, 네. 말 더듬어도 이해해달라고 왜요, 왜? 시청자께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아니, 아니요. 전 택시에서 운전 담당이지. 진행은 이영자 씨가 많이 하시고 저는. 택시 그리고 또 예체능에서도 제가 볼 때는 강호도 형님도 우리 만석 형님 안 계시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멤버들을 보니까 형님이 보조 진행을 엄청나게 잘하시더라고요. 디그 요정으로 엄청나게 활약하고 계세요. 경기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 센터에서 공을 다 받아내요. 하면서 좀 힘드신 거 없으세요? 아, 배구가 되게 예민한 운동이더라고요. 아~ 보는 건 쉬운데 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배구는 처음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많이 연습하면 여기가 아파요. 받으면 근데 오늘은 이제 별로 없는데 멍이 많이 들거든요. 피멍이 드는데 얼굴 맞을 때도 있고 네, 아파요. 아픈데 아프지만 공이 살아나면 그것만큼 희열을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배구가 아 저는 공격만 멋있는 줄 알았는데 수비가 진짜 될 때 진짜 이 희열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그 지금 촬영하고 계신 드라마는 네. 뭐 어떤 아, 예. 아 이거 뭐 대놓고 다 홍보. 아, 예, 다. 그럼요. 이거 다 대놓고 홍보하는 거니까요. 다시 지금 그러니까 시그널들이 아니라 오만석들로 바꿔도 돼요. 그 정도로 대놓고 홍보해 드릴게요. 아, 예. 지금 네, 뭐 OCN 드라마 38 사기동대라고 이제 아~ 6월 예, 6월에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서인국, 마동석, 네. 투탑. 네. 저는 2회랑 2회 끝자락 3부 첫 신 그리고 5회, 7회에 출연합니다. 아~ 네. 박덕배 역할을 요렇게? 하고 있는데 예. 박덕배. 예. 아, 굉장히 혁이랑 안 어울리는 네, 이름이네요. 덕배. 아, 뭐 제 본 이름도 오만석인데. 어, 그래도 별 차이 없지 않나요? 덕배. 덕배나 예. 만석이나 뭐 거기서 거기죠. 아, 그런 건가? 예. 예. 역할은 형사인데, 오. 우리 저 마동석 씨랑 친구예요. 예. 어려울 때 조금씩 도움주는 역할인데, 제가 원래는 못 한다고 했는데, 예.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금요일밖에 시간을 못 준다. 그랬더니, 예. 그럼 금요일만 하자. 그래서, 오와.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OCN이 필요로 하는 배우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시니까요. 야, 사실이야. 나는 나 예체능에서 보는 게 지금. 예체능에서 그렇게 형이 드립하는 거가 네. 대본인 줄 알았는데 실제래요. 이게. 오. 요즘은 그나마 아재 개그가 대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 포장이 돼요. 아재 네. 개그로. 예전에는 몰매 맞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핸드폰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웃겨서 놓칠 수 있으니까 아재 개그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어쨌든 384기동대 네, 사기동대 네. 그 내용은 되게 재밌어요. 그 세금을 안 내는 부자들 있잖아요. 아~ 요리조리 법을 피해가는 사람들한테 네. 보면서 시원하겠네. 사기를 칩니다. 네. 그래서 돈을 4개 만들어내요. 세금을 4개 그렇게 하는 만드는 사기를 거죠. 쳐서 세금 징수하게 네네네. 짜릿한 재밌는 내용. 거기다 연극까지 지금 연습을 하고 계세요. 트루웨스트. 트루웨스트는 전 시즌은 연출을 하셨잖아요. 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연기까지 같이 하셨어요. 이번에는 연출하고
어떻게 캐스팅이 좀 난항을 겪어서 아, 아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약간 떠밀리듯이 출연까지 하게 됐어요. 그 벼랑 끝에 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날들 홍보는 언제나 아 이게 다 그날들 홍보입니다. 아, 네. 아 주변을 키워가면서 그럼요, 그럼요. 본질을 그쵸 네. 더 소중하게 이해 네. 연기하죠. 이렇게 엄청난 오만석 배우가 그날들을 한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고백할게요. 네. 5년 동안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배우입니다. 전혀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 이렇게 바쁠 수가 없죠. 지금 네. 대학 강의까지 하시잖아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죠. 저희 학교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교수님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잠은 안 자시는 거예요? 아니 잡니다. 잘 자고요. 네. 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학교까지 가게 됐는데 학교 와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 근데 정말 후배 방송까지 이렇게 눈코뜰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네, 우리 선배님. 저희 시간을들 방송은 네. 보셨어요? 제가 첫 회에, 네. 그, 좀 짧게 할 때, 그, 초반에 나오는 거 좀 봤어요. 되게 신선하고 재밌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는 죄송하지만 좀 바빠서 못 보다가, 네. 그래서 지난주 거, 네. 김승대 배우랑 문성일 배우가 출연했던. 네네네. 아, 딱 저번주 거네요. 예, 네. 네, 그거 봤습니다. 지난주보다 그 지난주에 그날들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는 그날들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네. 저번 주는 거의 정말 홍보 방송이었죠. 그냥 네. 친구 불러다 놀았어요. 기억에 남는 게 헛개수랑 헛개수 홍삼진 홍삼 진액을 맛있게 드시는 네. 모습이랑 네. 아, 그 사랑했지만 그 고운 오늘 예, 네, 뭐 오늘도 하나요? 네. 그럼요. 오늘도 준비돼 네.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여기 차에서 오면서 한번 연습 하셨습니까? 아 너무 뿌듯하네. 해봤습니다. 20초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가진 요량을 다 해서 요령을 네. 피워서 네. 어떻게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해서 제주도 여행권을 네. 예,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1등하면 제가 가져가나요? 네. 그럼, 예. 아 그래요? 네. 네. 그 나중에 결산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이제 그 공명가왕처럼 아 원래 그 뭐 연승하는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 예. 그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건가요? 네네네. 아, 네네. 물론 지금도 충분히 마일리지로 제주도 가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게 예, 제주도 또,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작년에 영화 찍느라고 한 달 동안 제주도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만났잖아요. 맞아. 우리 그날들 제주 공연에 만났죠. 저희가 제주 지방 공연을 갔는데 마침 그때 영화 촬영 그때 올래? 예, 예. 예 이제 개봉 앞두고 있죠. 8월에. 8월에. 아, 네. 이거 이거 홍보를 왜 해주셔야죠. 여러분 8월 올래라는 영화인데 어떤 내용이죠? 다 해. 정말 대놓고 예, 예, 예. 영화 올래는요. 네. 우선 출연진은 신하균 씨, 와. 박희순 선배, 저 이렇게 남자 세 명이 이제 딱 마흔이에요. 이제 마흔을 코앞에 둔 세 남자가 뭐 현실 속에 살면서 뭐 잘 안 풀리기도 하고 그냥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내고 있다가 우연히 그 선배의 부친상을 제주도에서 당하셔가지고 거기에 찾아가게 되면서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은 그런 내용인데 배경이 또 제주니까 확실히 보는 그 시각적인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어요. 뭐 제주도에 뭐 삼방산이라든지 뭐 바닷가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 뭐 재밌는 데도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 만수 형님이 출연하는 로드무비 올해 8월에 개봉이니까요. 여러분 또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고 다이어리 열고 빨리 쓰세요. 8월에 올해. 그렇지. 이제 우리 주제 한번 들어갈 때 네.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 오늘 주제가 있어요? 네, 오늘 주제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 김강성님 노래 끝나지 않은 노래 네, 이걸 주제로 했는데요. 이 주제에 맞는 게스트 왜 하필 이 주제에 오만석이냐 끝나지 않은 열정 네, 끝나지 않은 연기 끝나지 않은 행동 네, 정말 이만한 배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셔봤는데요. 네. 소름 돋아. 막 창피하고 막 사람은 이렇게 99년도 네. 연극 파우스트 데뷔라고 나와 있어요. 예, 돈을 받고 프로 무대에서 공연한 걸 이제 데뷔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걸로 생각을 하는데 돈을 받고 대가를 치르고 공연을 했던 게 99년 3월 2월 파우스트 시작이니까 벌써 한 10몇 년 됐네요. 예. 그렇게 끝나지 않은 연기 정말 쉼 없이 이렇게 달려 오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네,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배우를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고등학교 때도 서클 활동 하잖아요.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연극반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연극반에서 그냥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왔고 그러니까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방 메고 공연장에 다니는 남자애는 저밖에 없었어요. 아 진짜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는 연극, 고등학교 때는 뮤지컬 이런 거 이제 그 당시에 교복 입고 공연장 다니면서 이렇게 공연 보고 이런 남자애들은 없었거든요. 그때 거의 뮤지컬이 이제 시작하는 음악? 시작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잠실에 있는 놀이공원 있잖아요. 껌이 유명한 곳. 껌이 유명한 곳. 껌 여기는요? 거기에 안에 예술극장에서 그 뮤지컬이 진짜 유명했던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아~ 그 당시 그 월드 예술극장 안에서 뭐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뭐 남경주 선배님, 뭐 남경읍 선배님, 전수경 선배님 이런 분들, 최정원 선배님 이런 분들이 되게 젊을 때, 20대일 때 거기서 막 공연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아했고 결정적인 이유는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왜요? 배우를 해야겠다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부어책에 토끼의 재판이라는 희곡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그네 역할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야,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제가 그때 부산 살았거든요. 네. 그 부산에 있는 EBS 교육청에 가가지고 이거를 자료용으로 남겨놓자 이래가지고 녹음을 하신 거예요. 아니, 얼마나 잘했으면.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한 거를 계속 교재로 남겨놓을까? 그러고 이제 선생님 참 훌륭하신 거죠. 그래서 녹음을 하는데 녹음실에서 왜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녹음하시다가 하시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근데 아, 조금만 녀석이 잘하네, 잘하네. 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녹음실에서. 근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되고. 아, 근데 진짜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막연하게, 아, 나는 이게 나랑 잘 맞는 일이고,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항상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컸어요. 아니, 저희가 그분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감사해야 될 일이지. 아니, 대한민국에 감사해야 될 녹음 기사님이. 그분 아니었으면 지금 저희는 형을 못 만났어요, 배우로. 춥네요. 아, 따뜻해. 아, 그러면 이제 배우로서의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연출로서의 시작은 또 궁금해요. 연출로서의 시작은 어때요? 연출은 원래 대학교 다닐 때 몇 번 했었어요. 워크샵 연출을. 동물원 이야기도 연출을 했었었고, 근데 마침 그 동물원 이야기를 연출을 했을 때에, 영화 왕의 남자의 원작자 김태웅 선생님이에요. 유명하시죠. 그분이 그 동물원 이야기를 보시고 또 용기를 주셨어요. 너는 연출에 재능이 있으니까 좀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다가 본인 작품을 즐거운 인생을 네가 뮤지컬로 만들어서 연출을 해봐라 라고 권유를 해서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정말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진짜 워낙 관심이 있었고 잘하지는 못하는데 좋아해요. 이렇게 읽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그 즐거운 인생 통해서 그런 응원의 말 한마디가 빚을 줬죠. 말 한마디가 천냥이 빚을 갚지만 천냥이 빚을 갚았어요. 빚이 생길 경우도 있는 거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금에서도 빚이 좀 생겼고요. 많이. 제 빚은 아닌데. 힘들 때가 있죠 뭐. 근데 뭐 그 빚이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빚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야 멋있어. 우리도 이런 선배가 MC가 되자. 아, 이런 잿빛 개그. 송상은 씨는 또 선배님의 후배잖아요. 맞아요. 그 킹키부츠 윤소호 배우가 롤 모델이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소호가. 그 친구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작 당사자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롤 모델을 잘못 잡은 게 아닐까.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아유, 감사하죠. 그런 좋은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무래도 그냥 사석에서 술을 좀 많이 사주고, 뭐, 이랬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리고 롤 모델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어리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근데 롤 모델인 배우, 후배 배우들도 굉장히 많고, 또 형을 굉장히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은 회식도 정말 잘 시켜주시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부산에 공연할 때 기억나세요? 그때 음향사고가 있었어요. 맞아요. 부산에서 음향사고가 있었는데, 공연 딱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헬기 소리 들리고 하는데, 모든 마이크부터 특수 효과, 소리, 음향까지 다 멈춘 거예요. 정말 음향이 쉽게 뭐 말해서 뻑이 난 거예요. 근데 배우들을 일단은 다 들여보내고 저희가 음향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바로 이제 사태 수습하고 바로 공연을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수습해 주시고 퇴장을 하셨어요. 근데 하수 쪽에서 딱 이렇게 있다가 되게 멋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있다가 얼마나 걸려? 뭐 아 좀 잘 모르겠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바로 1초의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무대 위로 나갔어요. 웅성거리는 관객들이 이제 막 박수 쳤죠. 이제 나오셨으니까 딱 나가서 그 수습하러 나가는 그 뒷모습이 솔직히 평범 어떨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거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걸어가는 저 뒤에 백라이트 그렇지. 나는 그 순간 와 왜냐면 나도 지금 이렇게 시그널들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떤 그런 갑작스러운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좀 그렇게 수습하는 능력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어떠셨어요? 아 그때 저 기억이 나는데 문제가 뭐였냐고 물어봤더니 음향 케이블이 아예 사고가 나서 케이블을 아예 교체해야 된다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죠. 최소한 20분, 15분, 20분이 소요될 것 같다라고 하길래 일단 나가서 왜냐면 관객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런 얘기도 그치. 없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안해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뭔가 이분들은 돈을 지불하고 그때 분위기도 좀 포박해서 책임져라 진짜 네. 다 응당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마침 뭐 제가 역할도 그렇고 나이도 그런 또 나이고 하니까 그냥 나간 거죠. 근데 다행히도 관객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잘 호응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음향 사고니까 마이크가 없으니까 우리가 육성으로 또 뭐 김광석님 노래도 부르고 또 감사하게도 또 이정열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통기타 들고 또 노래 직접 해주시고. 노래도 해주시고 하니까 오히려 관객 여러분들이 그거에 더 잘 받아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다시 이제 20분 후에 공연을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관객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멋있어요. 이런 뭔가 열정이나 그리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 과해? 웃음이? 방금 과했어? 과했어? 뒷모습 딱 봤을 땐 진짜 멋있어. 그 뒷모습을 봤었어요. 얼마나 걸리냐고 하고 나서 그냥 딱 바로 그냥 탁 나가고 원래 등 쪽에 약간 근육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앞에는 근육이 없는데 약간 근육이 약간 등이랑 여기 아니 옷을 반복해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근육이 잡혀 있기 때문에 쉐입. 뭐 이렇게라도 넘어가야 되나? 아, 못 듣고 있겠어. 감사합니다. 아, 네, 창피해. 바로 다음 거를 넘어가.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겠지만 무대 위에서 이렇게 연기하시고 또 촬영하시고 뭐 택시라든지 아니면 지금 예능도 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즐거움을 느끼고 계시겠지만 네. 뭐 혹시 힘들거나 그러실 때는 없으세요? 아유 그럼 당연히 매일매일 힘들죠. 그냥 나가면서 아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안 가면 안 되느냐 막 이런 날도 많아요. 근데 또 막상 가서 이렇게 하면 또 재밌어요. 네, 그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막상 하면 또 그런 건 없어지니까 어쨌든 모토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긴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가끔 뭐 도망가고 싶을 때는 있습니다. 아, 저희 너무 오랜만이라 가지고 또 이것저것 여쭤보느라고 시간이 지금 10시를 갓 넘었어요. 또 이 시간에 근데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사실 있거든요. 그래요? 뭐요? 라면. 저희가 이제 또 먹방 토크 캠핑이다 보니까 한번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번 이거 진짜 여기서 막 끓여 먹어도 돼요? 네 그럼요. 사람들 방송을 뭐 자연이잖아요. 야 이거 아프리카 TV야? BJ예요? 근데 여기 핸드폰이 아이스박스 아, 내가 넣었습니다. 네. 많이 봐갖고 좀 핸드폰 열받은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세팅하고 바로 보글보글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먹방의 순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땡! 우리 이제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뼈배우다. 저는 아까 사장님은 족제비 봤대요, 족제비. 족제비 여기서? 네. 여기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시그널들. 자랑했지.